저기 내 남자가 보인다. 타인에 대한 배려가 몸에 배인 남자. 남이 버린 쓰레기도 줍는 남자. 누군가는 고지식해 보인다 해도 나는 착한 저 남자가 좋다. 우리 오늘 100일째 되는 날인데 특별한 이벤트도 못 해주고 미안. 이렇게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나한텐 이벤트인데 뭘? 하필이면 오늘이 면접이어가지고. 잘 봤냐고는 안 물어볼게. 나도 누가 그런가 물어보면 싫더라고. 아니야, 나는 잘 봤는데 면접관들이 날 잘 본지 모르겠다. 우리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. 오빠,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거 먹으러 가도 괜찮을까? 물론 되지, 어서 가자. 사실 나 남자친구 생기면 꼭 같이 먹고 싶었던 게 있거든. 그럼 꼭 가야지, 가자. 안전아 잠깐만, 사진 좀 찍고 갈게. 아, 이 오빠 뭐야, 아무리 모델이 좋아서 그렇지 이런 데 사진 찍자 그러냐? 잘 나왔다. 봐봐, 보여줘. 이게 뭐야? 너 그거 알아? 소하점 5m 이내에는 주정차 절대 금지라는 거. 편맥 해봤어? 나 홈편맥은 해봤는데 커플 편맥은 한 번도 못 해봤거든. 어찌나 부럽던지. 오늘 소원성취 안 해? 그래도 100일인데 편의점은 좀... 안전아, 내가 취준생이라 돈 없을까봐 그래? 그게 무슨 말이야? 이렇게 오해가 쌓이나요? 아, 이래서 기념일에 커플들이 많이 헤어지는구나. 아니, 내 말은 그게 아니라... 진짜 편맥이 하고 싶어서 그래. 아니, 나처럼 예쁜 애가 혼자 마시고 있으면 막 남자들이 와서 말 걸고 위험하잖아. 아, 이렇게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내 잘생긴 남자친구 얼굴 보면서 맥주 한 잔, 캬, 넘나 좋은 거. 여긴 안주 100만 개. 골라 먹는 재미도 있고. 어때? 콜? 나의 안전이만 좋다면 콜. 여기 잠깐 있어. 내가 가서 맥주 안주 100만 개 갖고 올게. 그랭. 저기 내 여자가 보인다. 약한 사람을 보면 지나치지 못하는 여자.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여자. 내 앞에선 연약한 척하는 여자. 누군가는 두 얼굴이라 해도 나는 매력적인 이 여자가 좋다. 안전제일의 100일을 위하여. 그래도 우리 100일까지 왔네. 이게 다 친동생 같은 엄마, 친구, 아들 덕분이지. 그래서 친동생 같은 엄친아는 부산 잘 내려갔대? 그만 놀려요. 나는 진짜 주희가 안전히 너를 좋아하는 줄 알고 나답지 않게 막 들이대고 했던 게 아직도 창피하고. 참나. 나는 죽어라 말 놓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오빠라 부르면 말 놓지 않나. 맨날 우리 집 앞에 찾아오질 않나. 난 내가 그렇게 좋나 했지. 좋았지. 좋았으니까 불안해서 그랬지. 아니 근데 진짜 다들 왜 그러지? 딱 봐도 주희 내 남동생 같지 않아? 너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. 안 되겠다. 오늘 이 차는 우리 집으로 가야 되겠다. 라면 먹고 갈래요? 라면? 라면 먹고 싶어? 그럼 여기 편의점에서 먹을까? 아, 이 양반 보소. 내가 이런 사람이랑 연애를 한다고. 라면이 그 라면이 아닐 텐데. 헤드라 걸 줄 알아?
해들어?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아니야. 관자놀이를 이렇게 해서. 아파. 한번 해볼래? 내가? 어. 이렇게 관자놀이 걸어서 깨끗. 아! 괜찮아? 하냐? 그런 거 하려면 안전거리도 걸었어야지. 조심스럽기는. 아직 내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. 니가 여기 왜 와? 형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. 여러 말 하기 싫으니까 빨리 내놓으세요. 안 그래도 전부터